속상한 하루입니다. 그렇죠? 가세현 애들은 악마예요, 악마. 제가 보니까. 근데 제가 진짜 속상한 건 뭐냐면요.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박원순 시장 때도 그랬고요. 조국 장관님 때도 그랬고요. 이번도 그렇고 늘 조중동의 공격을 좀 하면요. 우리 쪽 사람들이 먼저 늘 궁지에 몰아요. 제가 오늘 낮부터 받았던 어떤 문자나 이런 것들이 조동현 교수가 빨리 사퇴해야 된다. 어? 벌써 지지율에 악영향이 올것 같다. 이런 식의 그좀 책임 있는 사람들의 글들이 돌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늘 보면 우리 쪽에서 조중동 뭐 언론 개혁해야 된다라고 떠들면서 맞서 싸울 생각조차를 안 해요. 저쪽에서 그냥 조금만 공격하면 아 시끄러워지는구나. 빨리 우리 쪽에서 늘 먼저 궁지에 몰아요. 늘 궁지에 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 정리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얘기해요. 그러면요, 민주당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들어오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셀럽이에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손준성 기각된 거 아니까 그만 올려. 여러분들 같으면 민주당 들어가겠어요? 내 인생이 송두리째 벌거벗겨지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민주당에 들어가갖고 뭐 부탁하면 하겠습니까? 응? 국민의힘 쪽에 가면 언론도 그렇고 아무도 이수정이 인생 한번 털어보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60살 때까지 60살 넘어서까지 한번 다 털어보지. 이 악마들이 응? 그래야만 민주당에는 다시는 인재나 좋은 사람들이 어신거리지 않게 그게 만드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윤석열보다는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가 훨씬 뛰어나고 뭔가 도움이라도 좀 주고 싶고 윤석열만큼은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가 들어오겠냐고요. 응? 저는 보면 조국 장관님 법무부 장관에서 관둘 때나 여론 몰이하고 그럴 때 언론에서 무자비하게 공격할 때단한 번이라도 싸워주려고 했나요? 안에서부터 내부 분열 나갖고 조국 사퇴하라고 나오고 박원순 시장 문제도 그렇고 윤미향 의원 문제도 그렇고 내부에서부터 늘 궁지로 몰고 전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응? 전 그런 것들이 너무 응? 안타까워요. 이렇게 가면 민주당 영입 인재 누가 책임도 못 지는 정당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응? 저 같아도 민주당에서 뭔가 응? 제의가 오면요. 저 같아도 안 들어가요. 영입은 하되 책임지지 않는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응? 지지자들도 그러면 안 돼요. 응? 진짜 이재명 후보를 좋아한다 그러면 정말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나 사람, 이재명 후보는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잖아요. 응? 우리 지지자분들도 좀 줏대 있게 행동하세요. 줏대 있게. 여기 와서 저 방송 듣고 이 소리 하고 앉아 있고 그러지 말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무리 딴 데서 욕을 먹고 그래도 저는 제 판단은 해요. 인재라고 영입해 놓고 응? 사람 귀한지 모르고 조중동에서 깐다고 내팽개치고 우리 지지자들은 그러지 마세요. 응? 조동현 교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런 가세한 인간 이하의 지옥 같은 응? 인간 말종들이 조동현 교수의 사생활을 10년 전 이혼한 일을 가지고 들춰내는 그런 놈들이 나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단지 일부분만 내세워서 전 남편이 제보한 것 같고, 응? 전 남편이라는 새끼도 진짜 추접스러운 새끼죠. 이혼한 부인이 뭔가 그래도 행복하길 바라면서 사는 게 인간의 도리 아닌가요? 민주당에서 좀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걸 가세연에 제보를 해서 판결문을 제보를 하고 그런 가세연을 공격하고 싸워줄 생각 안 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하고 이번 윤석열 욕하는 사람들이 빨리 사퇴해야 된다. 쉴드 칠 걸 쉴드 쳐라. 저는 쉴드 칠 걸 쉴드 치는 게 아니에요. 이혼한 사람이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분은 그만한 여태까지의 고통을 감내하고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나서도 10년간 아이를 키우면서 당당하게 살았고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스스로가 힘들었던 시간들을 여태까지 다 짊어지고 왔고 그 사람이 무슨 공직을 지금 무슨 대통령 후보 영부인에 출마했습니까? 국회의원 출마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조동은 교수의 영부인 자리를 검증하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진짜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조동은 교수 사퇴할 이유 없다. 사표 반려시키고 어? 이혼한 여성들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이혼한 가정들을 응?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조동현 교수가 저런 식으로 물러나면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혼한 여성들 어디에서 뭘 하겠습니까? 응? 죄인이에요? 죄짓고 사는 거예요? 싸울 때는 맞서 싸워줄 줄도 알아야죠. 그놈의 지지율 반등할 줄 어떻게 알아요? 왜 늘 조중동이 때리면 무서워서 지뢰 겁먹고 우리 안에서 밀어내고 오히려 조동현 교수 사퇴할 이유 없다. 당당하게 잘 워킹맘으로 살아왔다. 그만큼 고통의 시간을 지냈고 이제는 하고 싶은 거 할 기회를 주겠다. 수많은 이혼한 가정들의 여성들이 얼마나 자신감을 알... 오히려 나는 이것들을 반전으로 나는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응? 속상해서 얘기하는 거 속상해서. 응? 진짜 국회의원 황보승희 같은 인간들. 응? 언론은 입 닫고 만만한 거지 민주당이. 그렇죠? 늘 몇 번 싸워 몇 번 때리면 알아서 기고 알아서 사퇴시키고 만만하니까 자꾸 쓰는 거예요. 무섭게 한번 싸워주면 함부로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만만하니까 자꾸 공격하면 아, 요 정도 공격하면 쟤네들은 알아서 지네끼리 알아서 해. 응? 만만하니까 공격하는 거거든. 응? 국힘당이 저런 일 있으면 안 터뜨리잖아요. 저쪽은 무서우니까. 만만하면 이것도 해도 되지. 아 요렇게 톡 쳤더니 어 가만 있네? 그럼 더 세게 치고 싶은 거예요. 더 세게 쳤더니 더 깨갱이네? 그럼 막 패고 싶어요. 저항을 해야죠. 저항. 저항하면 때리다가 눈치를 보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 무방비 상태로 하면 더 때려도 되는 줄 알아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뭐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어쨌든 무사하길 바랍니다. 예. 극단적인 시도를 한 것 같아요. 시도를 하신 것 같은데 다행히 발견되셔갖고 지금은 뭐 안전한 상태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내일 좀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도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사람 일생을 털어버립시다. 똑같이 해줘야 돼요. 저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만 맨날 매너 지키고 우리만 그럴 필요 없어요. 응? 룰을 지키지 않는 게임에서는요
그 룰에 맞춰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만 정해져 있는 룰로 싸우면요, 저들은 반칙을 하는데 그건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응? 저들은 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룰을 지키지 않아요. 근데 우리만 룰을 지킨다 그러면서 싸우면 우리는 더 많은 걸 맞는 거예요. 똑같이 해줘야 돼요. 반칙을 쓰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누구 영입할 때마다 그 주변에 일생을 다 털어봐 줘갖고 그 누구도 어? 국민의힘에 갔다가는 반 죽는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응? 왜 우리는 맨날 그냥 영입됐다 그러면 아 그냥 어? 언론이 검증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척합니까? 응? 저희도 앞으로 여러분들 누구 저쪽 영입됐다 그러면 네티즌 동원해서 저 사람의 일생을 한번 털어보자고요. 응? 얼마나 좋은 사람들 나오나. 적어도 민주당을 선택한 사람들은 저는 더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얘기 이렇게 이 정도만 하고요. 아유 분해 씨. 네,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님 전북 일정이 나왔습니다. 내일 여러분들 오전만 서울에서 삼성경제연구소 방문 간담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가 2시 40분부터 시작해서 전북 익산 왕국면 국가 이쪽으로 시작해서 전주 한옥마을 걷기 백브리핑 포함해서 이렇게 있고요. 장소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옥마을, 그 다음에 7시 반부터 메타버스 쓴소리 경청 나 떨고 있니 전북편 내일 이르고 내일 그러니까 모레 전북 일정에 내일인가 모레 그 정세균 후보님 여러분들 같이 하시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정 알려드릴게요.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군산 여기로 2시부터 메타버스 국민 반상회 희망의 보금자리 새만금 뭐 요렇게 있고요. 요때는 그 서울에서 그 셀럽들 모임에 저희가 중계도 해주고 이원으로 두 개를 중계해 두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남원 의료인 방문하고 명신 캠프하고 이제 마릴라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일요일날 12월 5일 일요일날 여기가 정읍 삼고을 시장 방문 그 다음에 국민반상회 그린스토리를 그리다가 이렇게 현재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이 그 너무 거대한 매머드급 선대위를 꾸렸다고 계속 우리가 좀 비판을 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태까지 16개 본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16개 본부가 있었는데 그걸 6개 본부로 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태까지 기존에 16개 본부였는데요. 6개 본부를 축소했습니다. 본부는 총무본부, 전략기획본부, 정책본부, 조직본부, 직능본부, 홍보, 소통부 이렇게 개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딱 단장은 김영진 총무, 김영진 의원이 여러분들 사무총장이죠. 그 다음에 전략기획은 강원식, 정책 뭘 하고 기존 거예요. 이거 기존 위에 거는 기존인데 현재구나 이게 변경 총무본부가 요렇게 바뀐 거예요. 이 16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렇게 6개를 줄인 거예요. 기존 변경 요 홍보소통본부에는 김영희 PD 알겠죠? 홍보소통본부에는 김영희 PD가 맡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6개 본부 나머지는 단 여기 보시면 공보단 상황실 국민참여 플랫폼 그 다음에 사회혁신추진단 온라인소통단은 김남국 의원님 현안대응은 김병기 요렇게 바뀌었다. 6개로 그 기존에는 16개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바뀌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뭐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김건희가 나오지 않으면 불러내겠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게요. 그것만 알고 계세요. 제가 남다른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김건희가 나오지 않는다면 스스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줄게요. 똑같이 해줄게요. 똑같이 해줄게요. 진짜예요.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물론 스스로 기어 나오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나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와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총무, 기획, 정책, 조직, 직능, 홍보 6개 본부를 이끌고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직능 본부장 다음 주에 김병욱 의원님 저희가 모시기로 했고요. 내일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방송이 있어요. 내일 진짜 중요한 방송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50억 클럽 있죠? 저들이 계속 그거 갖고 이재명 후보 엄청 공격했죠. 근데 제가 어떤 회계사가 대장동의 회계 장부를 다 봤더니 이거는 회계사라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돈의 흐름을 추적한 거예요. 돈의 흐름을 추적한 회계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그분이 PPT랑 갖고 와갖고 돈의 흐름만 보면 저쪽이 범인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2시 방송 되게 중요한 겁니다. 대장동 의혹을 정치적으로 푼게 아니라 돈의 흐름만 가지고 50억 클럽이 왜 탄생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내일 보여줄게요. 낮 2시에. 돈의 흐름을 밝히는 내일 2시 방송. 여러분들, 대장동 화천대유 의혹은 돈의 흐름을 최초로 추적해갖고 내일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2시에 여러분들에게 꼭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끔 돈의 흐름을 회계사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돈의 흐름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대장동 화천대유 이그 대장동 그 뭐죠? 저쪽에서 이재명 공간 오히려 성남시장일 때 얼마나 잘했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리고 내일 2시 방송은 그렇게 하고 토요일 날은 현장 중계를, 내일 2시 방송을 이렇게 하고, 4시는 이재명 후보님 전북 일정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유튜브 스피커이자 시사타파 TV의 언론 사주고요. 저는 앉아서만 일하는 사람이 아닌 거 여러분들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저를 거의 보셨죠? 저는 앉아서 입으로만 민주주의, 민주주의 외치고, 민주당, 민주당 외치고, 민주정권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현장 나가면 저는 호랑이가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서초동 촛불 집회를 통해서 4.15 총선의 대선을 이끌었듯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1월 달에 보시면 압니다. 저도 각오가 돼 있어요. 저 허튼 말하고 멋있어 보이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무서워요. 무섭고 두렵지만 반 죽여놓을게요. 1월 달에. 기다리고 있다. 안 나오면 끄집어낸다. 그 얘기 해드릴게요. 앉아서 주둥이로만 떠드는 유튜버 아니에요, 전.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요. 늘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여태까지 걸어왔고, 그래서 공격도 많이 당했고,
늘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의 한 명의 국민으로 시민으로서 제가 무슨 개국본 대표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제가 사리사욕을 채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단한 번도 정치권에 얼씬거리거나 그래 본 적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요. 그냥 저는 국민의힘이 너무 싫어요. 윤석열 같은 인간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는 조국수호 대장입니다. 조선일보가 저에게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저는 그 말이 부끄럽지 않아요. 조국의 복수를 꼭할 겁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수사는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저들에게는 너무 가볍죠. 표창장 위조 의혹이 있다고. 위조하지도 않은 표창장 의혹 갖고 4년을 재판장에서니 때리고, 검찰은 7년을 구형을 하고, 300억 장고 위조를 해도 검찰은 1년 구형을 하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공정과 정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민낯을 보고, 언론의 민낯을 보고, 사법부의 민낯을 보고, 대한민국 적폐들이 얼마나 끈끈한 카르텔에 있는지 발견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재인 정부니까 사법부가 발톱을 드러냈고, 검찰이 발톱을 드러냈고, 언론이 발톱을 드러냈어요. 그것을 70년간 그 누구도 드러내게 하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부니까 사법부에 의지하지 않았고, 검찰에 의지하지 않았고, 언론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됐던 것이고, 절대 언론과 검찰과 사법부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공격을 당한 것이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게 개혁의 조국 장관님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당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터지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무능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대한민국 최고의 적폐들과 맞서 싸웠기 때문에 그들이 발톱을 드러낸 거예요.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절대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나지 않지만 무섭기 때문에 저들이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한 거예요. 적당히 검찰과 타협하고, 적당히 언론과 타협하고, 적당히 사법부와 타협했으면 문재인 정부 당하지 않습니다. 절대 문재인 정부는 국민 몰래 권력자들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왜 개혁의 대상인지 우리는 알고, 우리는 70년 동안 속았던 검찰의 민낯을 받고, 언론의 민낯을 받고, 사법부의 민낯을 받기 때문에 개혁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같은 대한민국에 태산이 흔들려도 문재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흔들렸다 그러면 조국 장관이 당할 때 적당히 검찰과 타협하고 사법부와 타협했겠죠. 속은 문드러지고 속은 갈기갈기 찢어지더라도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하는 조국 장관님이 당하는 거 가장 슬픈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내하고 그들에게 반드시 개혁의 대상이라는 걸 국민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우리는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희생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기저기서 이재명 후보가 요즘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을 다 잊은 채 문재인 무능했다, 문재인이 싫어진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무능하지 않아요. 문재인이니까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문재인이니까 집권 말기에도 지지율 40% 나오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다음 정권을 잡았어도 무엇을 개혁하는지 목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목표가, 여러분들, 전쟁에서 적이 누구인지 모를 때가 가장 싸우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전쟁은 해야 되는데 누구와 싸울지 모르면서 우리는 87 항쟁 이후에 언 30년 동안 그러고 싸운 거예요. 진짜 누구와 싸워야 될지를 모르면서 30년을 지낸 거예요.
이제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개혁을 해야만 대한민국이 올바른 나라가 되는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8.7 항쟁 이후에 5.18의 피를 흘리면서 5.18 민주화 항쟁이 있고 87일 한 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이 누군지를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무능하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그 적폐들의 민낯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언론과 싸우고 검찰과 싸우고 사법부가 싸우고 국민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이미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국민들이 몰랐어요. 제말 이해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조중동과 싸웠고 혼자 싸웠어요. 검찰과 싸웠고 사법부와 혼자 싸웠어요. 그래서 개혁이 안된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제는 국민과 함께 싸우니까 개혁이 가능한 거예요. 누구랑 싸워야 될지 우린 몰랐어요.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이 저렇게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만 해도 우리는 윤석열을 정의로운 검사라고 생각했어요. 여태까지 속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그 어떤 검찰도 믿지 않고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라는 게 어떤 검찰총장이었던 어떤 정의로운 검사라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검찰은 그냥 개혁의 대상이에요.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이에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이 판결 잘 돼갖고 사법부가 역시 좋다. 그런 천만의 말씀이죠. 언론? 이쪽 언론은 좋다. 천만의 말씀이죠. 조중동, 한경호 똑같아요. 조국 장관 당할 때 한경호가 제대로 맞서 싸워줬으면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 저렇게 되지 않아요. 조중동 논조에 따라서 약간 비슷한 논조는 다르지만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아줬거든요. 언론은 똑같은 거예요. 개혁의 대상은 조중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진보를 대신한다는 거 하는 개혁 진영의 신문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의 추진력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어놨던 적폐들이 누구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그 역할이 가장 컸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적들을 드러내는 역할. 문재인 정부의 희생에 적폐들, 즉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이제 국민들이 자각한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목표를 설정해준 대통령이 있어요? 그동안 안 보였어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아, 행정부 권력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대통령 만들어줬더니 안 되는구나. 180석을 줘도, 야, 만만하지가 않구나. 정말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기득권의 카르텔은 검찰, 사법부, 언론, 그리고 재벌이었구나. 깨어난 거죠,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순간요, 정말 새로운 대통령이 될 거예요. 새로운 대한민국이 나올 거예요. 민주당의 힘없고 무능했던 그 모습은 없어질 거예요. 180석이라는 힘과 대통령 권력의 가장 힘셀 때 1년이 합쳐져 가는 일은 대한민국이 헌정사상 처음에 민주주의의 절호의 찬스가 오는 거예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 당선 꼭 시켜야 돼요. 180석이라는 이런 의석수는 해방 이후에 나올 수도 없고 앞으로도 전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180석의 힘과 민주주의의 대통령이 힘을 합쳤을 때 어떤 세상이 올지, 어떤 개혁이 가능할지를 전꼭 보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될때 123석이었어요. 매번 국회에서 발목을 잡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정무비서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기대돼요. 의회 권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 개혁 의지가 강한 대통령. 같이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 기각? 어이없는 판결? 예상했었잖아요. 적폐들이잖아요. 기대했던 우리가 바보 아니에요?
한두 번 속습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기대는 우리가 정권 잡고 사법부를 개혁한 적도 없는데 여러분들 너무 순진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법부를 개혁을 했나요? 검찰 개혁하다가 중단됐죠. 사법부는 개혁의 시작도 못했는데 어떻게 사법부의 판결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십니까? 응? 검찰 개혁을 완수도 못했는데 무슨 검찰의 어떤 그런 공정한 기소나 최은순에게 1년 구형한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욕을 합니까? 어? 뭐하러 기대해요? 우리조차 개혁을 시도도 안 했는데 기존에 있던 판사가 바뀌었습니까? 기존에 있던 사법부가 뭔가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요. 오히려 집권 말기에 문재인 대통령 우습게 보고 지네들의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에요. 사법부를 아직 개혁의 시작도 못했어요. 뭘 그런 판결 나온다고 영장 기각됐다고 실망하십니까? 더 속으로 이를 갈고 칼을 갈아야죠. 니들 보자. 니들 100일 후에 보자. 응? 그 따위로 판결하면 어떤 세상이 오는지 한번 보자. 판사도 이제는 외국같이 잘못된 판결은 탄핵을 수시로 할 수 있고 정말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죠. 응? 실망하지 말고 분노하세요. 실망하지 말고 바꿀 생각을 하세요. 실망하지 말고 이길 생각을 하세요. 응? 잘못된 새끼들 탄핵하는 거 다 대통령도 탄핵되는데 판사 탄핵하나 못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분위기에 무슨 사법부가 누구의 눈치를 보겠어요. 사법부는 삼권분립에 의해서 입법, 사법, 행정 분리가 돼서 그 누구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에요. 검찰은 그래도 법무부의 외청이기 때문에 행정부 소속이에요. 그래서 인사권을 갖고 있죠. 응?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은 여러분들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또 통과되는 거예요. 응? 저는 영장 기각됐다. 언제나 영장 기각 안 됐나요? 응? 여태까지 우리는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응? 윤석열이가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이명박을 구속시키고 특검 애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그래도 양심 있는 검사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에는 좋은 검사, 정의로운 검사도 있구나. 어? 너무 순진했던 검사 우리 국민들이었죠. 근데 많은 국민들이 깨어났어요.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아, 검찰은 다 똑같구나. 이런 자각을 70년 만에 한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70년 만에 검찰은 다 똑같은 새끼들이구나. 사법부나 검찰이나 더 한통속이구나. 언론 쓰레기인 줄만 아는데 이 정도 쓰레기일지는 몰랐다.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에 드는 판결 하나만 나와도 그래도 살아 양심 있는 판사들이 있었네요 이러면서 스스로가 위안을 했던 거예요. 너무 나이브했어요. 독해지셔야죠. 그쵸? 어떤 판결이 나와도 어? 저게 정상적인데 여태까지 수많은 비정상을 봐서 이 사람이 특이할 뿐이에요. 아니죠.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판결이 아, 저 판결은 잘 됐다. 잘 됐다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었던 거예요. 나머지 판결이 개판이었던 거죠. 응? 참 속상한 하루고 저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 이재명 후보님 당선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끝까지 뛸 거예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욕하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뭘 잘못했어요? 적어도 5년 동안 대한민국 선진국 만들어 놓고 문재인 대통령 욕하지 맙시다. 응? 저는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거 너무 속상해요. 아무리 이재명 후보가 좋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원망하는 사람들 그러지 마세요. 양심이 있어야죠. 지지자들까지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저는 영원히 문재인 대통령 팬이에요.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이어나갈 다음 정부예요. 문재인과 거리두고 문재인을 욕하고 그러면 이재명에게 득이 됩니까? 그러지 맙시다. 물론 부동산 문제나 여러가지 시행착오는 있었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까? 그런 거 다 잊어버렸어요?
저는 진짜 살다 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동시대에 같이 그분을 응원하고 지지했던 게 너무 영광의 시간이었어요. 이재명 후보 대통령 꼭 되시면 똑같이 응원하고 지지할 거예요.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지지율 안 나온다고 문재인 대통령 탓하는데 그러지 맙시다. 문재인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 적어도 우리 지지자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난 영원히 문팬이니까. 문빠니까. 문재인 없이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잘했기 때문에 2020년 총선에서도 대승을 한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오늘 제 방송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일부터 또 활기차게 또 싸웁시다. 알겠죠?